유성 씨 코치님을 제 섭외를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카톡으로 페네타운에다가 뛰어들었어요. 야, 야, 선배가 있어 안 돼. 요, 남의 됐어. 세 분 다 지금 그런데 가장 기뻤고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해설위원 때. 본격 타이거즈 편집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우리 통역을 해주시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게이코 하야시바라 님이시고 자 그리고 바로 옆이 우리 주동식 전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네. 옛날에 헤드 있어 지금 기아 타이거즈 있어 주동식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뭐니까 하지산 님도 안 하지. 아, 얘기하세요. 니쇼 한국 항공시리 니쇼. 부끄러워요. 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 이상하세요. 옛날에 파주샤바뇨 코리안 시리즈. 네. 이승입니다. 이승. 아, 이승했어요. 미안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이승을 했는데 그때 MBC 청룡한테 이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승 1무로 네. 4승 1무로 우승을 했을 때 그때 이제 2승 투수였습니다. MVP는 근데 왜 안 됐냐면요. 코시엄이 3런 홈런 때려가지고 MVP가 안 돼서 얘네. 핀봉이. 우리 또 우리 김성환 전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2년부터 해트 타이거즈에서 쭉 선수 생활을 했고요. 전 타이거스 맨 김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최혜진 전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수 생활을 김성환 감독님이 잘라갖고 코치로 전향해가지고 내가 어디 잘라 또 네 그들 것들 내 핑계냐 그 뒤부터 주동식 코치님하고 첫 신임 코치를 아 주동식 코치님하고 룸메이트를 해가지고 아 룸메이트지? 야, 2년간 룸메이트 네. 룸 딱이었으면 룸 딱가리 그래서 워낙에 저 요즘에도 가끔씩 한번 보고 싶으면은 현해탄을 건너갖고 통화를 한 번씩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끝에 마지막 포수 최혜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라이브 뭐 이런 거 하더니 엄청 이게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라이브는 딴 TV 가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네. 여기서 나. 자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 채팅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주동식 선수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일본에서 지내시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할아버지니까 뭐 아노 집에 대 마고타시도 아손데마스. 아 지금 일본에서 손자들이랑 네 주동식 전 기아 2군 투수 코치님이 전설의 타이거즈 출연이라니 하시면서 김성환 감독님 고맙습니다. 시절에 주동식 전 2군 투수 코치님을 섭외하신 거냐고 직접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네. 녹화 중에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네. 그 한국 야구와 일본 야구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테크닉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선수 생활하면서 많은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독이 된 이후로 주동식 선배가 와서 우리 아이들 특히 젊은 아이들을 가르쳐주면은 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동시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코치 생활을 좀 했죠. 우다 토시오쿠 코치님 너무너무 반갑다고. 우리 멋진 김상환 감독님 요청으로 신용훈 투수 같은 멋있는 투수를 만들어냈다고. 이분은 그때가 자기가 초등학교 3-4학년 때였다고. 제가 고3-4학년 중계방송 때 많이 뵀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다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다 들어와 계십니다. 예. 일본에서 혹시 전설의 타이거즈 유튜브 보신 적 있으냐고. 제가 카톡으로 전설의 타이거즈 보내줘서. 아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직접 라이브로 그 전설의 타이거즈는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최식 전설이 보내준 거 이런 것은 이제 보죠. 그 이분이 또 이제 그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거는 잘 또 안 보시니까. 자 와요 와요 했죠 계속 한국 와요. 한국 와요. 광주 MBC가 네. 한국 야구 중에서 최초로 전설의 타이거스라는 것을 최초로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방송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굉장히 좋은 방송을 갖고 그런 컨텐츠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려고 섭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려고 섭외 본인이 직접 나온 겁니다. 아,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거서 많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진짜 이런 타이거스 팬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소중히 먼저 전해주시는 거 그런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서 일부러 주성식 코치님을 제가 섭외를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카톡으로 페네타임에다가 띄워놨어요. 이게 이제 여기 전설의 타이거즈는 최식 전설이 그 동시경을 이제 초대를 하겠다. 한국에 오면은 꼭 여기를 출연을 해주셔야 되겠다. 했고 나는 나가지 말자. 아니 저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우리도 걱정하긴 했지만 오늘 잘 나왔습니다. 그, 아주 오래된 얘기라 이게 과연 기억이 남아 있을까 해가지고 형 가지 마 그랬더니 아, 나도 안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건 안 가고 싶다고 말뿐이었어요. 네. 오늘 그러면 녹화 끝나고 가게에서 한잔 하시는 거냐고. 예, 오늘 가게로 갈 겁니다. 예. 예. 자, 동식이 형. 가게? 우리 가게 가요? 네, 오늘은 가요. 가요. 가네 와. 오간에는 누가 내요? 선배니까. 오늘 내가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아니 아까부터 지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우리 집이고 내가 하겠다. 아. 그랬더니 선배가 뭐라고 하냐면 네. 야 선배가 있어 안 돼. 마음에 됐어. 다들 주동식 전설이 여기 섭외돼서 방송 출연하신 거에 대해서 다들 놀라고 계세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사전에 지금 저희가 또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남원기님이 생각도 못한 게스트가 나오셨다고 하시면서 놀래고 있고 조현찬님은 예고편부터 웅장함이 느껴진다 이러셨고 그 멘도사님도 드디어 나오셨다고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 좋은 말씀 많이 들려달라고 하셨고 시크릿 미라클님은 레전드 멤버 주동식 투수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혼자 보고 있답니다. 지금 두 분 모두 세 분 다 지금 그런데 해설위원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 해설위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장 기뻤고 감미로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해설위원 때. 새로운 그 신인들이 발굴됐을 때 그런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런 편입니다. 그게 저는 해설을 하면서요. 네. 그 선수들이 정말 그 열심히 뛰어가지고 아주 멋있는 플레이를 할 때는. 해설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좀 느끼고요. 그 다음에 홈에서 역전승을 했을 때 이 관중석에서 남행열차가 나올 때 아, 이때가 웅크려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주동식 전설은 언제 해설을 하실 때 가장 해설은 일본에서만 하셨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해도 일본말로 돼. 네, 괜찮습니다. テレビ埼玉で15年解説やりましたけど、やっぱり野球が好きなんで、野球の勉強をしながら解説してたんで、やっぱり第三者的な目で見てね、すごく勉強になりました。それと一つベテランの僕が1年目に野球解説やった時にベテラン のアナウンサーに言われたのはほとんどの野球出身の もちろん解説者は難しい話をすると。知ったかぶり野球の知ったかぶりを言うと、だから宇田さんね野球のテレビ見てるファンは子供とか女の人もいるから簡単に分かりやすく話してくださいって、それを守ってやりました。だけど頭の中では自分も野球の勉強してました。이건야구아니다하면서막화를내셨다고그러던데오래가고다이거뭐이거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토욕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토욕이 없었어요. 이제 답답했겠어요. 난 아버지 고향 한국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훈이 내답이요.